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대 영어 시작하기 혹은 Start English Now의 썸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영씨 패턴 영화, 에? 패턴 영화? 아니고, 이영씨 패턴 영어 회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일 때가 있죠.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일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 여자분처럼, No. I'm going to bed. I'm not in the mood to be with people. 이렇게 뭐뭐 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요. I'm not in the mood for 명사 혹은 동명사를 써주시거나 I'm not in the mood to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for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에는 명사나 동명사나 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to는 전치사의 to일 때가 있지만 이렇게 to 부정사의 to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to여가지고요. to의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까지만 해도 아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for, to 다음에 땡땡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연습 들어가 볼게요. I'm not in the mood for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무엇을 써주시면 좋을까요? 네.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래요.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그렇죠? 다음 가볼게요. I'm not in the mood for 더 말할. 말하다는 동사 아시죠? 말하다는 동사. 네. 그 다음에 더. 더라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볼게요. I'm not in the mood for talking anymore. I'm not in the mood for talking anymore. 여기 혹시 말하다에서 어떤 말하다라는 동사가 여러 개가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왜 talking을 썼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I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그 말하다 동사 네 가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거 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기분이 아닌데. 누가 나는 기분이 진짜 안 좋은데 별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막 완전 만들어낸 이야기들,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기분이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 단어로 있어요. 영어로 은어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bullshit이라고 해요, bullshit. 이거는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상황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은어이고 비속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bullshit을 쓰는 게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BS, that's BS라고 해요. BS는 bullshit의 약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속어로 좀 강하게 말씀하실 때 bullshi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기분 아닌데 한번 영작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I'm not in the mood to listen to bullshit. I'm not in the mood to listen to bullshit.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for 말고 to를 썼어요. 근데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만 to 다음에는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I'm not in the mood to listen to bullshit. Great. 다음 거 가볼게요. 나는 너의 그 넌센스를 들을 만한 기분이 아니야. 근데 들을 만한이란 동사를 안 써주시고 바로 이렇게 명사로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for을 쓰시면 되겠죠. 너의 넌센스. 넌센스는 여러분 영어로도 똑같아요. 넌센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런 넌센스 퀴즈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역시 센스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이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말할 때 넌센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친구가 옆에서 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bullshit은 너무 강하고 그 대신에 넌센스라고 하면은 좀 약합니다. 강도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영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 주시겠어요? 그쵸? I'm not in the mood for your nonsense, so please be quiet. 다음 거 가볼게요.
I'm not in the mood to 이런 사람들과 있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꼭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작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 사람들과는요, many people도 가능한데,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걸 썼습니다. I'm not in the mood to be with a bunch of people. A bunch of people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A bunch of가 많은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입으로 세 번. 하나, 둘, 셋. I'm not in the mood to be with a bunch of people. I'm not in the mood to be with a bunch of people. I'm not in the mood to be with a bunch of people. Good.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글로만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영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까지 넣으시면 좋죠. 술 마시다 아실 거예요. 가볼게요. Today, I'm not in the mood for drinking. I'm not in the mood for drinking.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I'm not in the mood to drink 라고 해주셨어도 That's good. 좋습니다. 둘다 괜찮아요. 미안,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농담하다. 농담하다. 어떻게 얘기하죠? Making jokes라고 하죠. 농담하다. 혹은 농담을 써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Sorry, I'm not in the mood to make jokes. Sorry, I'm not in the mood to make jokes. 혹은 이렇게 for 전치사를 쓰셔서 바로 jokes라는 명사를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농담에 섞일 기분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Sorry, I'm not in the mood for jokes. Sorry, I'm not in the mood for jokes. 다음 거 볼게요.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네.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네. 한번 영작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I'm not in the mood for eating. I'm not in the mood for eating. 혹은 I'm not in the mood to eat. I'm not in the mood to eat. 네, 이제는 여러분이 말할 시간. 저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거의 배운 내용이니까요. 한번 말로 영작을 해주세요. 농담할 기분이 아니라고. I'm not in the mood to make jokes. I'm not in the mood for making jokes. I'm not in the mood for jokes. 너의 넌센스를 받아줄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your nonsense. 많은 사람들과 있을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to be with a bunch of people. 오늘 술 먹을 기분이 아니네. I'm not in the mood for drinking. 혹은 I'm not in the mood to drink. 지금은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Now I'm not in the mood for talking anymore. Now I'm not in the mood to talk anymore.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Start English Now의 패턴 영어를 들으셨고요. Summer 저에게 1대1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혹시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거나요. 1대1로 저한테 딱 붙어서 스카이프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요. 제 웹사이트 www.startenglishnow.net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이거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패턴으로 직접 만드신 문장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틀린 문장이 있으면 첨삭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